만들어진 사건 같아. 혼자 스스로 만든. 그래, 이거 작가 써준 거지? 진짜예요? 아니, 증거 같은 거 있으면 좀 뭐. 작가 다 써줬네. 그치 않아요? 증거 있어. 증거 뭐 있어요, 증거? 뭐, 톡이나 뭐 그런 거. 뭐, 사진도 있나요? 저 그렇게 늦게? 그럼 끝나고 지하철 타면 바로 쪽지죠. 어, 미안. 일이 터져서. 괜찮아. 대신 맛있는 거 사줘. 점심 안 먹을 거니까요. 아, 근데 엄마한테 9만원밖에 못 받았어.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만나지 말자. 우와. 9만원에? 아, 싫어. 남자분을. 싫어, 만날 거야. 돈도 없는데 그냥 아껴. 9만원이란 얘기해? 아, 이거. 아니, 9만원. 이거 작가가 다 써준 거네. 작가랑 이거 주고받은 거야.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여기 보면 그래요. 여기 지금 사진도 보내줬어요. 반지 네. 사준 거랑 지갑 사준 거랑 이렇게. 어? 지금 죽지네요? 죽지. 좋아 죽지. 야, 좋아 죽지. 어, 이게 사실이구나. 이런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데. 이용당하는 거다. 그런 생각 들어요? 저 그런 생각은 뭐 별로 그닥 안 드진 않은 거. 아직 안 들어요, 그런 생각이? 네. 연기자식. 아니, 생각해보세요. 계속 안 믿어요. 서프라이즈 이중성 후배지. 아카데미지. 생각해보세요. 아니, 계속 본인에게 뭔가를 요구를 하고 돈이 없을 경우에는 안 만나고 이게 이용하는 거라고 왜 생각을 안 하세요? 저도 이용 당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뭐 사랑한다고 믿고 싶다. 아, 아니 그럼 어떤 매력이 있어요 여자친구는? 매력. 아니 저번 뭐 사람 패겠어. 아 나 왜 그래 왜? 안 하셨잖아. 답답하니까 남자들. 아 나 뭐 이런. 얘기해 보세요. 어떤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샴푸 머리 감고 나왔을 때 향기? 뭐 그런 거랑 머리 감으면 다 향기 나요. 그리고요? 그리고 볼 감촉이나 그거 안아줬을 때 볼 감촉 안아줬을 때 머리 향기? 네. 다 한꺼번에 일어난 일이네요. 아, 그렇게 좋으니까 죽지를 사주지. 원래 진짜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사줘. 아, 좋아 죽지. 우리 와이프는 나한테 죽지 안 사줬어. 이 남자를 이렇게까지 만든 여자친구의 사진이 있답니다. 정말? 어, 공개해도 돼요? 진짜? 금방 열었다 닫는데요. 정말 예쁘있어요. 풍토 같지 않아요? 예쁘지 않으면 방송을 안 나갈까지 넘어가지. 이거 무슨 사람 아니고 심심이 뭐 이런 거 아니야? 이경규 아저씨 나오는 거 아니야? 이경규 사진 보여주세요. 이경규 아저씨 나오는 몰래카메라. 사진 보여주세요. 이경규 아저씨 나오는 몰래카메라. 사진 보여주세요. 이경규 아저씨 나오는 몰래카메라. 정말 이쁘겠지 하고 예상을 한 거야. 아, 너무 기대감을 높여가지고. 기대감을 너무 높였어. 너 너무 착한 것 같다. 얘 보람 만져봐. 용돈 좀 줄래? 뭐가 달라? 야, 여보세요. 별의별 일이 다 있네요. 진짜 이 사람 얼마나 착한데 마음 착한 친구예요. 아니, 근데. 너무너무 순진한 친구야. 정말 아는 사람 있으면 누구 동생 괜찮은 여자 막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어찌됐든 뭐.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 싶어서 여기 나온 거잖아요. 네. 결론이 여기 있는 분들 반응은 이미 뭐. 만나지 말한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결론이 그렇게 숫자상으로도 나온다면 그분을 포기할 건가요? 이거 결정에 따라서 그냥 안 만날까도 지금 마음을 굳건히 먹고 그러니까 안 만날까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안 만나라 제발. 안 만나려고. 만나지 마요. 아니 내가 MC가 우리가, 너무 편파적으로 부른 것 같지만 아니 우리가 하도 만나지 그러니까 정찬호 씨 조금 네. 기가 죽으신 거 같고 창피하고 그러신 것 같아 그죠? 아니 제가 낯을 너무 많이 가려가지고 본인이? 네. 그것도 고쳐야 돼요. 그것도 보니까 솔직히 이게 처음으로 스킨십을 한 거예요. 맞아요. 그 처음 막 이렇게 손잡았을 때 예 이렇게 뭐 이렇게 안았을 때